Another guy looking for the perfect lover. The kind of love that someone in a novel. I wasn't waiting for sunshine and unicorn. I'm a fan of her running and you don't. But all of a sudden you're the hero of my story. I celebrate the love. 일하러 가네. 오늘 밥 먹으러 가유. 목표가 얼마예요? 와, 파란 또 파래. Say the mood ring special amber, special amber, special amber. Oh, we drink special amber, and the happier we shall be. Say the more we love together, together, together. Oh, we talk together, and the happier we shall be. 블루베리가 그냥 푸짐하다 여기. 여기 푸짐해. 엄청 커. 장난 아니야 그냥. 그냥 커. 막 커. 역시. 어우, 푸짐하네 그냥 열린 게. 와, 주렁주렁이란 표현은 딱 여기에 쓰는.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 그라데이션. 아직 덜 익은 거? 어, 색깔이 너무 예뻐. 고와. 오. 그지? 이런 거 진짜 커. 진짜 더 큰 건 사람들이 좀 싸웠을 것 같아. 이제. Cause your friend is my friend, my friend is your friend. Oh, we love together, and the happier we shall be. Say the more we bond, the cali, the cali, the cali. Say the more we bond. 한 바구니 더 땄습니다. 예쁘다. 저기도 쪼기 쪼리 신고 왔네. 우리 쓰레빠 자주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쪼리 쓰리고. 얼만큼 떴나요? 오, 많이 떴다. 일단 알이 다 진짜 커. 와, 대박. 알이, 와, 정말 내 엄지손톱이. 우와, 엄청나네. 편인데, 와. 지금 내기 당 포켓볼을 치고 있습니다. 눈빛 나이스. 아, 좋아 좋았어. 전 이 13번을 칠 것입니다. 뭐 넣을 거야? 6번. 오케이. 오, 나이스. 아. 자, 그 다음. 자, 공이 보이는 게. 쪽 아니야, 쪽? 붙은 거 아니야? 안 붙었어. 내 공 움직이면 자기 빠르게야. 아. 야, 아이씨. 빅살이 났다, 빅살이 났어. 그렇지. 나이스,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막았어. 와, 씨, 진짜 영화처럼 쳤어. 와, 이거 뭐 어떻게 치라고? 우후. 뭘 것이냐, 뭘 것이냐. 아, 거의 따라. 나이스. 그래도 넣어야겠어? 원, 투,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흰 공 들어간다. 아싸!
아니야, 뭐 첫 판은 뭐 봐주는 거지. 첫 판은 봐주는 거지. 어, 들어갔다. 나이스. 나이스 샷. 와. 와우, 소리 장난 아니다. 띠. 빨리 따라잡아봐. 짠, 아보카도 샀고요. 체리. 띠리링. 복초이. 그럼 새우. 100% 프루트주스. 와, 영화 보면서 먹을 용으로. 딸. 바나나. 홍부인이 요거 사길래 제가 그 옆에 있던 호박 샀고, 실란트로. 자몽 주스를 바꿨습니다. 오늘 나가기 귀찮았는데 나간 이유. 버섯. 이거 하나 까먹고 있겠습니다. 네, 옥수수 콘. 딸기맛. 미스터 브라운 커피. 근데 또 이 브라질. 마트 안에서 직접 다 깠어요. 맞아요. 파인애플. 그러고 왔더니 10시. 맛있어. 이렇게 오늘의 밤 마시를 마칩니다. 아, 이것도 설명하는. 제가 스트링 치즈를 좋아하는데 새우도 넣어야 돼. Why do I make things complicated? Why do I lose all my control? Oh, I keep on letting my bad habits. 오늘 아침은 뜨끈하고 부드럽게 치킨 콘 수프를 만들겠습니다. 치킨집 할까? 오, 맛있겠지? 습도. 오, 엄청 맛있어 보인다. 그치? 고추 올리니까 이게 살아나네, 막. 그치? 비주얼이. 그니까. 맛있겠다. 많이 먹어요. 소스 대박인데?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고추도 짱 맛있어. 자리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먹어볼게. 자기 뭐해? 간식 먹으려고. 뭐? 간식 먹으려고. 요거트. 그래? 커피. 난 카푸치노.
여기다가 블루베리 좀 넣어요. 블루베리. 이거 다 씻은 거잖아, 그지? 오케이. 맛있는 냄새 났어. 이건 아예 섞여서 만들어졌네. 터진다. 아직도 터져.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엄청 잘 튀겨졌다. 오, 꼬신내. 꼬신내 나지? 오. 고소해, 고소해. 몇 개 들어있는 거야? 여섯 개? 응. 여섯 봉지. 와, 처음엔 그냥 이렇게 납작해요. 어렸을 때 안 먹어봤어? 먹었었나? 아, 이 야밤에 흥부인이 또 뭘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놓고 자려고. 내일 먹을 거를 만들려고 한대요. 원래 그런 거지, 이제. 일단 기본 우유 빙수를 만들어 먹을 거를 올려야겠다. 지퍼백에 우유를 쭉 넣고 내일 또 이거 먹고 맛있다고 또 만들어달라고 또. 참, 내일 연유 산다고 그랬지? 응. 연유? 응. 그럼 100% 맛있지 뭐. 자기 이거 하나 더 먹으려구나. 이거 너무 맛있어. 좋아, 맛있어. 이거 잘 잠궈. 잘 잠궈. 헛치지 않게. 아, 공기가 좀 들어간 것 같다. 조금이라도 세면 안 돼. 알아. 끝에서부터 딱딱딱 눌러. 나를 뭘로 해. 우다미 우다미. 와, 아니 근데 사라다 빵이 어디 있었던 거야? 없어졌어. 샵들 도넛도 다 팔렸어. 지금 안 파는 게 아니라 아침에 다 팔렸대요. 마늘 뿌린 채로. 우후, 예. 녹았어. 뭐가 녹아? 우리 아까 이만큼 가득 찼었는데. 아, 달고나 녹았네, 고새. 어, 장 보는 사이에 녹았어. 근데 와, 감동. 와, 진짜 감동. 아우, 기분 좋아지네. 달고나 그리고 한 번씩 먹으면 기분 좋은데. 오늘 장을 봤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달고나 먹어서 기분 좋기도 하지만 장 보다가 정말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라다 빵 사러 갔는데 베이커리에서 하시는 이제 아리따운 분이 팀장님께서 흥부부를 알아보시고 사라다 빵이 아침에 다 나갔대요. 보자마자 사라다 빵이 다 나갔어요 이랬어.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도 아침에. 그래서 아, 어떻게 하셨냐고. 사라다 빵 다 나가 사러 왔는데 갑자기 케이크 좋아하시냐며 케이크를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그냥 선물로 무료로 주신다고.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그래갖고, 아 괜찮다고 했죠, 괜찮다고 막 이랬는데, 거절 그냥 딱 두 번 정도 하고, 바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굿모닝 베이커리에서 팔거든요? 근데 이것도 두 개 만들어주셨어요. 어, 하나만 만들어달라 했는데, 두 개나 주셔가지고. 이런 건 나눠 먹는 거 아니라면서. 맞아, 그래서. 딱 흥부인 스타일. 흥부인이 제가 카페나,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먹을 때나 이럴 때 그냥 하나 나눠 먹자고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 항상 막 삐치거든요. 하나씩 먹고 싶은데 나눠 먹는 거 아니라면서. 따라란. 예쁘죠? 이것도 오늘 선물 받았어요. 선물해 주신 분이랑 또 오늘 같이 만난 그 언니네랑 그래서 우리 세 가족만 이 똑같이 예쁘죠? 예쁘네. 되게 건강한 것 같아. 싱싱해 보여. 맛있는 점심을 먹고 수다를 많이 떨었죠. 맞아. 히히. 네, 급 번 게 점심을 맛있게 먹고 뭐 후식까지 든든히 네, 뒷마당에서 먹고 그리고 한남 랭리점을 다녀왔어요. 내가 이거 다 따왔지. 깻잎이 너무 많이 얼려가지고 계속 따가라고 따가라고 하셔서 제가 땄어요. 흥서방이랑.
파도 쪽파를 심었는데 무슨 대파가 맞아. 대파가 났어. 엄청 싱싱해. 이거 이따 다듬어서 해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얘는 부자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한남 랭리점 내부에 있는 굿모닝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 생일인 것도 기억하시고. 아 팀장님 센스쟁이. 와 맛있겠다. 와우. 이게 초코 딸기 케이크. 우와. 오늘 언니네 집에서 또 메종물이 롤 케이크를 먹었잖아. 생일.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초코 딸기로 골랐어. 아이고 진짜 과자만 한. 항상 할인가로 2개 3.99였는데 이것도 2개 2.99. 그리고 이거 작은 것도 있는데 혹시 작은 것도 로이드 한남에만 봐라 작은 거. 로이드에 이렇게. 작은 거 있거든요. 랭리 한남에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맞아. 근데 저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건 유부초밥 해먹고 이거는 잘게 잘라서 김밥에 넣어먹거나 비빔밥 넣어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요거 작은 거 있으면 자를 필요 없어서 참 편하거든요. 이 팥은 오랜만에 샀는데 우유 빙수 해먹으려고 어제 우유를 얼렸잖아요? 음흠. 거기에 이제 올려 먹을 거예요. 그 만두, 편스토랑. 만두피 추로스. 편스토랑에서 만두피로 추로스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보자마자 되게 간단하면서도 엄청 맛있다고 하길래. 우선 너무 샐러드 해먹어도 맛있을 거 하니까 가자미. 쌀국수 면 대신. 오징어. 아, 이거. 만두피도 이거 냉동실인가? 어? 에이 정말 흥부인 일쳤어요. 에이 정말 흥부인. 자기. 아 이거를 여기에 두고 아 물건 옮기다가 이걸 건드려가지고. 저 블루베리 것도 닦아. 아유 자기야 이거 조심해라 이거 깨졌다. 어떻게 그게 깨지냐? 이거 수건으로 그냥 저기. 아유 뭐 집안일 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죠. 근데? 이런 걸로 뭐 짜증 내면 안 되겠죠. 난 근데 이런 일 있으면 꼭 좀 사실 짜증나는 타입이야. 진짜? 응. 난 별로. 왜냐면 자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좀 귀찮은 일이 생긴 거잖아. 이 귀찮은 게 지금 내가 귀찮은 거잖아. 자기는 카메라 찍고 있고. 불고기, 소고기 불고기용. 자, 여기 지금 오늘 산 이 많은 과자들은 다 세일을 했어요. 할인하는 과자만 사거든요. 저희는 잠깐. 할인하면서 맛있는 과자, 저희가 좋아하는 과자만 사는데 오늘 안 먹어본 과자가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쳤어. 맛있어 보이는. 뭐 있다. 완전 메인북. 뭐 맛있겠다. 오 이거 금가루인데? 소중한 금가루 여기에 묻었네. 아 딸기 위에 금가루를 뿌렸네. 과감하게. 너무 많은가? 좀 큰 거 같긴 하다. 점심을 오늘 점심을 너무 든든하게 먹어서. 아 진짜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맛있게. 그게 여기 한쪽에서는 옥수수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이파리는 먹는 거 아니잖아. 맛있다. 초코크림 맛있는데? 배부르다 이거. 이거 그냥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이거에 반씩 또 쪼개서 먹잖아.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와. 와 진짜 여기 옥수수는 색깔이 영롱하다 영롱해. 어? 색깔이 장난 같아. 어쩜 이렇게 노랗지? 맞아. 와. 단맛 단내나? 단내 쩔어 진짜. 진짜 그 정도? 장난 아니야. 맞다봐 단내. 와. 아 맛있겠다 이거. 오이무침 이게 너무 지금 한입 먹어야 돼요. 왜냐면 케이크 먹어서. 약간 느끼한 건 느끼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먹어줘야 돼 또. 오. 깔끔하게 떨어진다.